우편물의 외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번째 보시면 집배 코드는 8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착 집중국 두 자리, 배달국 관련했을 때두 자리, 집배팀 두 자리, 집배부 두 자리로 해서 구성이 되느냐, 집배 코드가 전체 9자리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도착 집중국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달국 관련했을 때는 이거 얘기하고 집배팀 이거, 집배구 두 자리가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착 집중국 관련했을 때두 자리는 맞지만 배달국은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예요, 세 자리. 통상 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 코드별로 해서 구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하는 거안 되겠죠? 선택 등기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6kg까지 통상 우편물을 취급 대상으로 하며 특급 취급 시 20kg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상 우편물 관련해서는요, 2g 최소부터 시작해서 6,000g까지. 그런데 국내 특급 관련해가지고 중량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어 30kg까지 확대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전자우편, 일괄특급과 발송후 배달증명, 계약등기를 부가취급서비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손실, 망실에 하나여 최대 5만원까지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5만원은 준등기잖아요. 근데 이건 준등기가 아니라 선택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우편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봐주시고요. 배달 완료 후에 발생된 손실, 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이건 안 되죠.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3단 라벨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서 나오죠. 네 번째 보시면 사용 권장 기간 경과로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출력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1번에 보시면 선날 라벨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판매 정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때 재출력은 불가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지막 보기와 비교해 보시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심각해서 식별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재출력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선날 라벨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구매 당일 안에 판매 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매 당일 판매 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편물 접수 시 우편 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아요. 그러면 잉여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돌려줄 것이냐라는 건데 안 돌려준다라고 했었죠. 환불은 불가합니다. 기타 부가 서비스 관련된 사항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모사 전송 우편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 고시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으며 우편 취급국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거. 기본형 이용 시 이미지 한 종이 기본이며 홍보용 및 CT형은 기본 종수 한 종 외 큰 이미지 두 종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종을 무료라는 한 종. 고객이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교환 금액 현행 얼마냐? 100원이 아니라 10원이라고 했었죠. 10원. 그 다음에 수납한 후에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 엽서, 항공서관으로 해서 교환해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편 요금 결합 제도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제도가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지 제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금별로 우편물에서는 우편 날짜 도장을 생략하고요. 창구 업무 시간에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우편 날짜 도장을 생략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후납 계약을 갖다가 하고요. 체납하지 않고 몇 년간 성실히 납부를 했어요? 이건 4년간. 서적 우편물의 감액 관련됐을 때 설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이러이런 것들 갖다가 서적 우편물 감액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개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 48조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관련했을 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 인쇄소 등의 명칭 모두와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시된 게 쪽수, 우편엽서, 빈봉투, 지로용지, 명함 관련했을 때 각각 한 장만 동봉이 가능하고요. 이를 본지미 부록과 함께 재본한다라고 한다면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품의 선전 광고가 전 지면에 10%를 초과하는 것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죠.
우편 사서함 사용 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신청사 순으로 해서 우선 계약해야 된다. 어떤 순서로 해서 처리돼야 되냐? 먼저는 이제 국가기관 등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우편물 배달 주소지, 요거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또 틀린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선 계약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계약할 수 있다라는 거. 19번에 보시면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요.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운영 실태 점검 관련했을 때는 연 몇 회냐?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 추석 등 특수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늦게 배달되는 경우에는 지연배달로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D 플러스 1에 0시부터 20시까지 배달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고 이것만 국내 특급수수료를 손해배상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EMS의 경우에 있어서 종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응대 시 2일 이상 지연한 경우 무료 발송권 1에 3만원권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일이 아니라 3일 이상 3일 이상. 이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이게 15일이 됩니다. 15일. 하할라 우정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연안 지역 내 6개 우정당국이 국제특송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국제특급 우편물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2002년 6월에 결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맞아요. 회원국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11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편 자료배달 인쇄물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는 어느 나라인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 취급하는 등기 취급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관련했을 때는 우편 자료배달 인쇄물에 대해서 등기로 해가지고 보낼 수가 없어요. 소형 포장물을 봉함할 때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내용품 검사를 위하여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거.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EMS 국제소포 등기 소형 포장물을 대상 우편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EMS는 스마트 접수 할인 5% 적용하고요. 우체국에서 방문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고객이 원한다라고 하면 창구에서도 접수하는 게 가능하고 방문 접수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제소포 등기 소형 포장물은 스마트 접수 후에 우체국 창구 접수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EMS 관련해서만 창구나 방문 접수가 가능할 뿐이지 국제소포라든지 등기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는 이것만 가능해요. 이것만 가능하고 예외는 안 한다라는 거.